아마 모든 LG의 선수들이 박용택 선수를 위해서 또 뜻깊은 날이었기 때문에 만원 관중을 기록한 잠실 야구장 안에서 승리를 염원했을 겁니다. 하지만 7회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. 바로 이어진 7회 말 다시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선배의 은퇴식에서 많은 택들이 본인의 역할을 해줬습니다. 다시 앞서가기 시작한 7회 말로 가보시죠. 7회 초 동점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구승민 선수를 상대로 선두 타자 이영빈 선수가 깨끗한 우중간 안타를 뽑아내면서 치고 나갑니다. 연탄택이 안타였고요. 1-1루 문성주 선수는 볼넷으로 출루했고 김현수 선수가 땅볼로 나가면서 주자가 모두 진루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주인공은 바로 최은성 울보택이었죠. 중견수 뒤 담장을 직격하는 2타점 2루타를 기록하면서 동점 상황 1-3으로 다시 도망가는 점수를 맞는 울보택. 환하게 웃는 울보택이었습니다. 그리고 2사 2루 오지환 선수 캡틴의 한 방이 또한번 추가점을 낼 수가 있었죠.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도망가는 1-4. 환호하는 LG의 팬들이었고요. 캡틴의 추가점으로 위닝 시리즈를 견인했습니다. 자, 마지막을 장식한 LG의 캡틴 오지환 선수까지 오늘 이 LG의 모든 선수들은 박용택 선수의 별명을 등에 달고 또 영구결번인 33번을 등에 달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의지가 동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바로 이어진 7회 말에 빛을 발했고요. 오늘 경기 박용택 선수가 또 해설을 했었죠. 그 앞에서 승리까지 선물을 했고 위닝 시리즈를 견인을 했습니다. 박용택 선수 오늘 그라운드에서 선발로 좌익수로 나섰다가 바로 교체되기도 하는 등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는데요. 현재 또 타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. 박용택 선수의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